24만 명에 이르는 신도수.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오략이라는 전도 수법이 없었다면 신천지는 없었어요. 그들만의 특별한 성장 비결, 모략 전도. 뭐 대학생인데 뭐 이제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려고 한다. 나를 두고단 이제 트루먼쇼 같다 영화에. 거짓말해도 상관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돼요. 이 말을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되고 싶어만 자꾸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금지됐지만 전도를 위해서라면 감추고 속이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신천지 다니는 걸리면 무조건 집에서 나와라. 형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자유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라. 조건부 종말론을 믿으며 구원의 날이 머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이만의 중의장은 집도 없다. 이 살아도 전세로 살고 어디 가서 먹어도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김밥으로 띄우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알려봐야 되겠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이사옵니다. 그래요! 신천지 급성장의 비밀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비디오숍이 처음 신천지에 대한 방송을 할 때만 해도 교인 수는 4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신천지의 교세, 정말 놀랍습니다. 13년 전에 비해 그 규모가 무려 5배 이상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천지 탈퇴자와 전문가들은 그 고속성장의 핵심에 모략전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략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는 행동이나 계책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신천지 교인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천지라는 걸 철저히 감추고 위장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략전도. 과연 이게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략전도를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작년 9월 대학생 지인호 씨는 지하철역에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에서 서 있었거든요. 여기서 휴대폰 하면서 서 있었는데 웹툰 작가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또 자기가 막 그린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이게 위조된 명함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그 즈음 대학생 지수 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쪽쯤에서 웹툰 작가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 저를 잡아서 캐릭터로 뭐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그렸던 캐릭터를 보여주고 다음 뭐 자기가 뭐 사실적으로 캐릭터를 그리는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혹시 스스로를 웹툰 작가라고 소개하고 만화 캐릭터로 쓰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연락을 드릴게요. 그 우연한 만남은 공부 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 이거 숨기려고 그냥 아카데미 뭐 센터 이렇게 이름을 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딱 학원같이 돼 있어서 그냥 뭐 배우는 곳이구나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뭐 좀 이상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권유받았습니다. 오전에는 항상 3-40명 정도가 꾸준히 있었어요. 저녁반은 정말 교실이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 수업을 오전 오후 반 듣는 사람들 다 합치면 아마 200명 조금 안 되게 들을 것 같아요. 진호 씨와 지수 씨는 뒤늦게 이곳이 신천지 교육센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천지라는 정체를 숨기고 전도하는 일이 진호 씨나 지수 씨에게만 일어난 걸까요? 여기 지나가는 행인들 붙들고 설문조사하는 없다 손을 내! 신천지야, 신천지. 얘네들 신천지가 시한부 정말 집단 애들이 누가 와가지고 누가 누구 설문조사했지. 응. 아 여기 얘네들 지금 경찰에 신고하세요. 시하고요.
신천지 교인들이 설문조사나 심리 테스트를 권유하며 접근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200% 신천지. 그러니까 맞아. 설문조사하고 동아리에서 나왔다 그러고.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은 이것을 모략 전도라고 말합니다. 모략은 남을 해치려고 쓰는 꾀나 속임수를 의미하는데 신천지에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지혜와 같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윤희석 씨는 대학 시절 4년 동안 신천지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모략 전도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신천지에서 전화번호를 그 길거리에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전화를 돌리는 활동을 하는 방이거든요. 11시까지 어디 그 대학가 앞에 모여라 해가지고 그래갖고 밤 12시, 새벽 2시까지 될 때까지 나가는 사람들 전화번호 수집해라. 모략 전도의 첫 단계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3명을 전도하는데 8명이나 9명, 10명 가까이 붙습니다. 그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걸 계속 피드백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익사기라고 해서 붙여줍니다. 그 사람 한 명을 붙여주거든요. 그 사람은 신천지 사람, 태국한 신천지 사람이고요.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신천지 교인들은 마치 열매를 둘러싼 잎사귀처럼 그 대상을 포위합니다. 바람잡이요. 네. 신천지의 그 보고 대상자를 자의 그 상태를 체크하는 담당하는 바람잡이. 잎사귀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모읍니다. 가족관계나 연애 유무, 경제적 형편까지 파악합니다. 설문지나 애니어그램 같은 심리검사 도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신천지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교리 공부까지 유도합니다. 이때 신천지 교인들이 수강생으로 가장해 강의를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신천지의 사상이에요. 신천지 교리이기도 하죠. 그걸 가르쳐요? 네, 그걸 가르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그 아마 초등 그 신천 센터 초등 과정에서부터 거짓말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 이렇게 앉아. 유영미 씨는 정연서 씨를 신천지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9년 5월 달까지 신천지에 대해 있었고요. 지금 옆에 있는 인도자입니다. 제가 인도자고 여기는 네, 열매입니다. 저의 열매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은 저를 처음 그러니까 신천지로 인도했고 지금 나오게도 해주신 분이고요. 이야, 이런 거를 영미 씨는 떡 케이크 만들기 강좌에서 현서 씨를 보고 전도 대상자로 점 찍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딱 보기에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온 걸 보니까 신천지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많이 부지런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랑 네, 지금 가게 됐습니다. 첫 만남 이후 모략 전도가 진행됐습니다. 전도 일지를 기록하며 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모으고 교인들끼리 작전을 짰습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듣기 위해서 이분의 모든 것들을 다 듣는 거죠. 어떻게 생활을 했었으며 어떤 가정 환경이 있었는지,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스피치도 하고. 스피치는 뭐예요? 전도 상황을 서로 상황극으로 만들어서 서로 연습을 하는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말을 얘기를 해서 그 상황으로 유도할까, 답을 끌어낼까, 네, 그런 것도 서로 전체가 다 연습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마치 연극을 준비하듯 교인들은 맡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조금 부담도스럽고, 저 이번에
좀 오래 갔다 올 거다. 그래서 공부는 그만하고 싶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서 씨가 중도 포기를 결심했을 때쯤 결정적인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복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치기 복술이라고 하는 건데 일정한 점심을 먹자고 해서 그곳에 갔을 때 우연히 원래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스님이 나타나서 스님이 센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게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른바 복치기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종교인이나 점술가를 가장해 전도 대상자의 심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진짜 작용을 해요? 정말 컸어요. 저는 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사생활인데 그것도 맞추시고 그리고 저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가지고. 신천지 내부에는 복치기 전략을 위해 아예 스님, 수녀님, 무속인 등의 의상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천지 내부에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복치기 작업을 전날에 누가 들어갈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저희가 다 모여서 피드백을 한 거예요. 단체 대화방에서는 교인들이 연극 대본처럼 대사까지 짰다고 합니다. 언니가 원래는 신천지였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조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이제 트루먼쇼 같다 영화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을 두고 다 모든 모략을 하시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된 것 같다 너무 기분이 나쁘다 하니까 정말 죽을 사람을 물에 떠내려간 사람 건져줬는데 어떻게 건졌냐에 따라서 그렇게 화내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다. 선의의 거짓말이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주죠. 그래서 계속 그게 무뎌지고 부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 신천지로 나오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기도합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모략전도는 신천지 교세 확장의 은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종교를 떠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마치 연극처럼 상황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속입니다. 더군다나 스님이나 수녀님 복장으로 타 종교인 흉내를 내면서 전도를 했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힙니다. 모략이라는 말을 써서 그럴듯한 전도 전략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이게 거짓말이나 속임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식의 모략 전도가 신천지 몇몇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 대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제보자들은 말합니다. 전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해 교인들의 탈퇴를 막는 방법까지 조직적으로 신천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경험과 피해자들이 증거 및 증인들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대리 주입니다. 나이가 90세인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한다는 제 아이는 사이비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가출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정말 궁금하지만 아이를 행방을 모릅니다. 최 씨의 딸은 3년 전 처음 가출을 했습니다. 신천지 종교 활동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부모입니다. 아이가 실종돼 갖고 신천지 피해자 부모입니다. 신천지 피해자 부모입니다. 아이가 실종돼 가지고 조심하라고 사이비 신천지의 해악성을 많이 알려주세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이비 신천지에 빠집니다. 인생 파탄, 가정 파탄 납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엄마는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얘가 잠자리를 봐주는데 아이가 깨알 같은 글씨로 A4 용지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어째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참 착하네 싶어서 이불을 덮어주려고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 영호더라고요. 아, 동생. 동생이고요? 네, 동생이고. 힘들게 얻은 첫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신천지 교인이 된 후 학업도 가족도 포기한 채 집을 떠났습니다. 딸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만난 아이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아이가 부모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엄마, 엄마 또 있다. 신천지에 빠진 아이가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에게 계약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에 빠진 자녀가 계약질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라. 신천지에 빠진 아이가 아빠 나라. 이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내 곁을 떠나갔고 저렇게 변해가고 있는 내 아이 신천지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 아이가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어떻게 엄마가 포기합니까? 이건 진심이에요. 절대로 엄마가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 아이의 영혼이 병들었는데 포기만 합니다. 최 씨의 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랑 관련이 없이 지낸 지가 지금 2년이 넘었고 네, 그리고 집을 나왔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 혹시 문서나 텍스트로 먼저 작성하셔가지고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인터뷰할지 말지 결정해서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우리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곧 연락을 하겠다던 딸은 이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일종의 예언으로 보고 그것이 온전히 왜 젊은 신천지 교인들 중에는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등지는 이들이 많을까? 장막 성전에 갑자기 이만희 교주가 대뜸 거기서 편지를 보냈다. 지금 같은 PD수첩은 신천지를 탈퇴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0033였습니다. 아, 그분이세요? 네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을 해요, 신천지 사람들은. 저 0033 저는 이제 36 이제 1000년 동안 살면서 쓸 너희들의 주민등록번호 다 이제 헌금하거나 또 출석 인증할 때 그런 것들 다 활용하거든요. 일부러 또 이들은 신천지 고유 번호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부적으로 그냥 하고 또 그러니까 이쪽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두 가지가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요도가 신천지 일이 더 크니까 저 개인적 일보다는 대의가 더 좋은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천국을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일이니까. 저 같은 경우도 퇴사를 권유받았고 저도 퇴사를 바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쪽 그 교리가 너무 믿어지고 신천지에 다 빠져버리니까 초점 자체를 아예 다 신천지에 돌려버려서. 신천지가 요구하는 신앙 활동을 하려면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일은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전도편지, 노방활동, 세미나, 공개강의, 통신신학 등 신천지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도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사실은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져요. 이제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천지 사람들이랑만 어울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인간관계 전부가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신천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거기 이제 숙소 같은 곳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월세 이렇게 내고 거기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부모님의 감시를 피해야 되니까 돈을 모아서 이렇게 뭐 집단 생활할 수 있는 원룸 큰 걸 빌리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지교에 거기 조그맣게 잘 데가 있어서 뭐 침낭 펴고 그렇게 뭐 자기도 하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일어난 대구의 한마음 아파트. 142명의 거주자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대교 성전 근처에 원룸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대면 10동과 6동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도 정말 청년들이 합숙을 많이 하지만 그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성복지회관 안에 그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있고 그 안에 청년들이 합숙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간부들은 다 한다고요.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한 신천지 교인들은 함께 모여 사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온 이곳도 신천지 교인들의 숙소였습니다. 신천지 다니는 걸리면 무조건 집에서 나와라 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었고 혼자서 살고 있는 뭐 자매들 중에서 이제 룸메이트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을 받기도 했고 저도 그래서 제 자취방에서 제 신천지 다니는 걸 드러난 자매 두 명이 같이 살고 있었고요. 부모님께 들통이 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 노출. 아, 단독하는 노출. 핏박이 터졌다. 네. 핏박이 터졌다.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핏박. 그래서 신천지 다니 오픈 되냐 안 되냐 이런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던 곳에 그런 세신자부터 조직도고요. 조직도 안에 등급이 S등급,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개종 가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 제일 등급이 높은 사람은 S등급. 그리고 신천지 안에는 교인들을 관리하는 특별부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번 핍박이 오픈되었는지 부모님 뭐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라는 사실이 노출될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노출됐을 때 행동 요령 등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조직, 섭외부입니다. 신천지 내에 뭐 여러 부서 중에 섭외부라고 요거 이제 신천지 내에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섭외부팀이 이제 딱 상황을 보고 나오라 하면 그냥 주저없이 짐 싸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불순종하면 안 되게 압박을 계속 주고 있고 신천지 섭외부는 노출 위험에 처한 신도와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저희 섭외부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싸우고 나오고 아니면 너 이렇게 해봐라. 개종 교육을 들어갔을 때 뭐 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툭 치면 쓰러져라. 아니면 말 맞다면 뛰어내려라. 뭐 자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라. 그래야 나오니까 그런 식의 교육을 했죠. 신변 보호 요청서 그걸 작성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저가 데리고 있던 구역원들 걸 제가 다 써줬거든요. 부모님이 신천지인 사람 빼고는 다 썼어요. 이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해서 동영상이랑 이제 직접 손으로 글까지 썼습니다. 이제 고정 멘트를 짜주고. 네, 대본이 있어요. 네, 그 대본대로 내용이 이제 지금 뭐. 가족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제가 혹시 연락이 안 되면 나를 꼭 찾아달라. 섭외부의 대처는 치밀했습니다. 가족들과의 법적 분쟁을 대비해 신천지에 신변 보호를 위임한다는 영상과 서류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시간을 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곳 신천지에 온 것을 알게 되시고 신변 보호 요청과 실종신고 정원서를 가지고 있는 위임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실종신고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들하고의 조금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변보호 요청서를 쓰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다 써놔. 그러면 그걸 갖고 경찰서 가서 제출을 해서 우리 이 친구가 나한테 이름을 다 했으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위치 추적도 해주시고 뭐 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모략전도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선의의 거짓말인 것일까?
우리는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이긴 탈퇴자를 만났습니다.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친구 기다리면서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신앙인이세요? 아, 또 뭐 기독교 서적 보고 있으면 당연히 신앙인이죠. 신앙인이세요? 뭐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랑의 교회 전도사라는 거예요. 반환 소송을 주도한 전국 신천지 피해자인데 송현 씨는 신천지의 모략 전도에 속아 약 4년간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의 모략 전도 방법이 충분한 정보의 전달을 차단한 채 신천지임을 은닉해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봤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기망과 유사하기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교 자유도 사실은 뭐 본인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믿고 안 믿고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판단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이제 그 교회의 실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가 지속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이 자유롭게 이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인 그때 이제 뭐 신천지라는 걸 알리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설 수 없는 이런 신천지로 인해 집안 갈등은 극에 달했고 뭐 나서야 된다. 그녀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삶을 바쳤던 그런 총체적인 배신에 대한 그 쉽게 말해서 뭐 보상을 하라 뭐 그런 것인데 이게 뭐 돈으로 보상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지금 저는 가족 중 아무것도 연락이 닿지 않아요. 신천지 측은 모략 전도에 대해 총회 및 집화 차원에서 모략으로 전도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문으로 하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